이탈리아에서는 대도시뿐 아니라 작은 지방 도시까지 연중 크고 작은 문화예술 행사가 이어집니다. 중북부 도시 볼로냐도 그중 하나인데요. 매년 요맘때 도시를 예술의 향기로 물들이는 미술 축제로 최기송 리포터가 안내합니다. 거리의 일부가 된 조각상들이 오가는 사람들 속에 서 있습니다. 높은 천장 아래는 어디론가 향하는 소포들이 매달려 있습니다. 올해로 38번째를 맞은 미술축제 아르테 피에라. 참가한 170여 개의 갤러리와 1,500명 이상의 미술가들이 조각과 회화 등 개성을 담은 예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. 인구 약 40만 명의 볼로냐는 로마나 밀라노 등 대도시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입니다. 하지만 한해 평균 박람회 60여 차례, 국제회의 400여 회가 열립니다. 그중 하나인 이 축제 기간에는 박물관과 학교 등 공공시설이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변신합니다. Cittadini organizzano delle mostre che vengono tenute aperte fino a tarda sera, per esempio sabato saranno tutti aperti fino a mezzanotte. Questi giorni si riempie letteralmente di visitatori. 미술 작품을 사고파는 아트페어에는 올해 한국도 참가했습니다. 현장을 찾은 미술 관계자들은 한국의 고즈넉한 풍경을 담은 수묵화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. 조금 더 상업적인 부분이 강하기는 하지만 저희 같이 젊은 작가들에게는 여기가 조금 더 그런 좀더큰 작가로 큰 무대로 설수 있는 그런 도약의 기회가 되는. 주최 측은 나흘간 열린 행사에 지난해보다 15% 늘어난 5만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. 도시 규모는 작지만 이탈리아에서 밀라노 다음으로 많은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는 볼로냐. 문화와 예술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볼로냐에서 YTN 월드 최기송입니다.